1분기 기준 봤을 때 글로벌 3억 명 거래 금액이 약 하나로 875조 정도, 페이팔의 지금 신규 사용자가 매일매일 약 25만 명 정도가 유입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우량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타 MC 김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세대우 정용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간편결제 많이 쓰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간편결제의 원형이 된 기업입니다. 이제 페이팔이라는 기업인데요. 페이팔 하면 우주선을 보내서 핫한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자로 있었던 회사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페이팔의 공동 CEO였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른 기업들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글로벌 슈퍼스타 페이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페이팔 마피아라는 단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리콘밸리에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글 동창회, 두 번째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모임이 있습니다. 약간 강한 이름인데요. 워낙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잘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느낌입니다. 유튜브나 인재 채용 서비스인 링크드인 같은 서비스들도 페이팔의 창업자들이 다시 창업한 기업들입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퍼져나갔군요.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도 페이팔에 처음부터 있었던 엄청난 인재들이었고요. 지금도 페이팔은 최고의 인재를 뽑겠다, 그런 모토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이 빛나는 인재들이 그런 페이팔에 모여 있었다는 것은 서비스랑 기술에서 좀 빛을 봤다는 거군요. 온라인 쇼핑이 성장할 걸 예상을 하고 이제 90년대 말에 창업이 됐는데요. 이베이가 2002년에 페이팔을 인수를 하면서 이베이의 성장과 함께 페이팔도 훨씬 더 커져나가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 페이팔은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가맹점을 모으면서 온라인 쇼핑 결제에서는 가장 높은 선두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90년대 말에 어떻게 보면 이 전자상 거래가 확산되기 좀 반틈 앞에 어떤 기술로 이게 뻗어나간 건가요? 페이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용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결제를 할 때 결제 서비스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최근에 간편결제 같은 경우에는 결제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카드 정보든 은행 계좌든 간에 미리 결제 서비스 입력을 하고 간편하게 비밀번호 몇 번만으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페이팔이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군요. 네, 페이팔이 온라인 쇼핑이 성장할 걸 예상을 하고 미리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베이의 인수 이후에 더 뻗어나갔다면 지금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순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봤을 때 글로벌 3억 명 정도가 있고요. 가맹점은 약 2,5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면 지금 이제 거래되는 좀 거래량, 금액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작년 기준 봤을 때 거래 금액이 약 하나로 875조 정도가 됩니다. 사용자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가입자를 바탕으로도 많은 가맹점과 함께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군요. 최근에 온라인 쇼핑 자체가 훨씬 더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구매 빈도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더 비대면 구매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더 부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군요. 페이팔이 원래부터 온라인 쇼핑을 집중적으로 했었고 이베이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더 커진 부분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온라인 쇼핑 자체가 훨씬 더 커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팔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베이에 들어갔다가 지금 분사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이 좀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네, 페이팔은 이베이한테 2015년에 분사를 했고요. 실제로 분사를 할 때 시가총액이 한 508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베이가 인수했을 때랑 비교해보면 약 33배 정도 가치가 올랐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직도 페이팔의 사용자가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올해 이미 3억 명이었는데 네, 아직도 고성장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까? 페이팔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온라인 쇼핑의 성장입니다. 결제 시스템이 중요한 거군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어떤 결제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전방 시장인 온라인 쇼핑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애초에 이제 전자상거래 자체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좀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또 부스트를 받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온라인 쇼핑 자체가 커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 페이팔이 가장 선호되는 결제 수단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음식료품 같은 것들이나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대형 마트에 주로 가는데요. 그런 것들까지도 안 되다 보니까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했고, 그때 바로 페이팔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페이팔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제 시장 중에 경쟁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결제 시스템이 엄청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 이외에는 특별한 결제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경쟁사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마켓쉐어를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물론 아마존 페이를 직접 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에서는 대부분 다 페이팔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 몇 개의 작은 스타트업 생기고 있긴 하지만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아직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좀 이용자 수와 페이팔을 이용하는 수의 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 기준 봤을 때 아마존의 거래 금액 기준 점유율이 37%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은 페이팔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도 구글 페이가 있고요.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페이를 얼마 전에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제 수단이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지만 카드 결제 업체죠.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업체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아마존 이외에 다른 플랫폼의 거래 금액은 대부분 다 페이팔이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페이팔이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제휴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신용 거래도 가능한 플랫폼이 된 거군요. 네, 그전에는 충전을 많이 했었는데요. 17년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 하고 나서는 바로 카드 결제까지도 가능한 플랫폼이 돼서요. 다양한 결제 기능들을 구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 포인트도 있을까요? 네,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서비스로도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대표적인 서비스가 P2P 송금 서비스인 벤모입니다. 직접 모바일로 송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계좌나 카드가 아직 보유를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은행을 통해 송금을 한다 하더라도 송금이 오래 걸리거나 바로 출금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벤모를 통해 송금을 하게 되면 바로 송금도 가능하고 출금도 가능한 그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좀 이미 익숙하게 하고 네. 계신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점점 침투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 익숙하게 송금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벤모 같은 송금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특이한 점은 이번에 4월 달에 미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벤모였습니다. 벤모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사용을 하게 되고 사용자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꽤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금을 할 때도 출금을 할 때도 꽤 많은 수수료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벤모는 혹시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벤모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없고요. 기존의 이제 결제 수단이나 은행 송금 수단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분들께서는 훨씬 매력적인 수단으로 다가올 수 있겠군요. 아직 미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신생 업체이기 때문에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벤모 사용자들이 쭉쭉 늘어나게 되면 그 또 규모를 가지고 또 뭔가를 새롭게 할 수도 있겠군요. 벤모가 아직은 송금 수단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페이팔의 목표는 송금을 기반으로 결제를 하는 거고요.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결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팔의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봤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페이팔의 경쟁 상대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상대는 결국 아마존인 것 같아요. 한 기업이 이미 37%를 아마존은 그 내에서는 아마존 페이라는 서비스를 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아마존 페이는 아마존에서만 쓰는 거였는데 이제 아마존이 그 아마존 페이를 밖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좀 위협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페이팔이 아직까지도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를 갖고 있는 중요한 생태계다 보니까 일부 위협은 될 수 있는데 페이팔의 경쟁력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유의할 점은 없습니까? 페이팔이 2015년에 이베이한테 분사를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베이에 대한 거래 금액의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베이도 페이팔을 썼던 거죠? 네, 이베이의 가장 메인 결제 수단이 페이팔이었는데 2018년에 이베이가 페이팔을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메인 결제 수단으로서는 자체 결제 서비스를 쓰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페이팔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베이도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결제하는 것들을 만드니까 이제 페이팔과 함께하지 않는다. 페이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이베이였는데 지금은 다행히 분사하고 나서는 전체 거래 금액의 9%밖에 되지 않거든요. 향후 몇 년 안에는 거의 없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로 볼 수 있지만 향후에는 거의 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페이팔도 이미 이 추세를 알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페이팔의 실적 현황 궁금합니다. 네, 페이팔이 이제 올해 1분기는 코로나19가 가장 좀 심했던 구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매출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3월 달부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거라 봤던 건데 소비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온라인 쇼핑을 더 하고 있고 페이팔에 대한 사용도가 더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팔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4월 달이 페이팔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요. 왜냐하면 이동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네. 페이팔의 지금 신규 사용자가 매일매일 약 25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성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팔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팔의 투자 포인트는 총 3개고요. 첫 번째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쇼핑 시장 내 성장을 페이팔이 독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독식하는 과정 속에 P2P 송금 서비스인 벤모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의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포인트는 아마존의 아마존 페이 확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베이와의 분사 이후 이베이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은 페이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